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10대 건설사 뭐 SK 한번 한동안 SK 열심히 한번 도와드려보죠 뭐. 한번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2회인가요?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들이 뭐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들이 많고 또 대규모로 이어지다 보니까 커뮤니티도 좋아지고 그렇죠.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뭐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하다 보니까 이름도 나름 세련되고 재밌는 것 같고 해서 그렇죠.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또 이 단독 시공하고 컨소시엄 시공하고의 장단점 같은 것도 요 또 별미로 그렇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분양올림픽을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른 채널 보시는 시청자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정보도 얻어가시고 내 스스로의 그 수준을 좀 높인다. 항상 이런 자긍심을 갖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 시공을 할 때와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건설을 진행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조금만. 너무 많이 주면은 또 안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단독 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건설사에 대중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어떤 호응을 얻어내기에 마케팅을 하기에 좀 손쉬운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근데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어떤 특정 건설사의 브랜드만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싸움 나겠죠. 네. 그래서 별도의 브랜드를 그 단지만의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가 제대로 되면은 좋겠지만 괜히 이름만 길어지고 그 단지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줄 수 없는 브랜딩이 돼버리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작명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냈던 아파트들이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헬리오시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초까지로 뭐 예상이 되는 둔촌중업, 네.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이런 단지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따져보자면 조합과 이 시공사 간의 상대를 할 때 시공사가 뭐 단일 건설사라면 그 파트너하고만 계속 얘기를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대화가 좀 손쉽게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시공사가 이제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이제 주장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자칫 조합이 좀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시공사가 여러 곳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 경우에 시공사들끼리 담합이 된다면은 조합과 시공사 이 컨소시엄의 그 힘의 구도에 있어서 조합이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근데 요즘은 조합장들을 비롯해서 그 조합 임원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시공사들을 경쟁을 붙여서 서로 이 조합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끔 이 협상을 하기 나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구조에 의해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가장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일어나는 사태는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뭐 미분양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특정 시공사의 자금의 문제가 벌어진다든지 할 때 시공사가 하나라면은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 사업장의 이제 문제로 불거질 수가 있는 반면에 시공사가 여럿으로 나눠져 있다면 특정 건설사의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전체 사업장으로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아까 그 장면 얘기 하셨는데 나중에는 나름의 그 장명 잘 지은 그 단지 한 1위부터 5위 정도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네, 재밌겠는데요. 네. 그거 이런 것까지 시도해보려고 하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돈도 안 되는데 말이야 우리끼리만 만족하면서 평범한 것은 가라 예. 예. 뭐 돈도 안 들어오는데 뭐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규모하고 시공사 평점 예. 이거 한번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단지 규모나 시공사에 대한 결과는 제가 시원하게 네. 금메달 10점
금메달 나왔어요.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뀨. 아, 10점입니까? 네. 시원하게 에어컨 시원하게. 에어컨은 휘센이죠? 네. LG 휘센이죠. 저번에 백색가전은 LG죠. 백색가전 LG입니까? 네. 그래도 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촌 신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촌 트리지아 이곳이 평촌 이상의 좋은 입지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뭐 입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어떨까요? 4호선 범계역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계역까지 10분이면 네.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스로. 버스로. 버스. 분석하는 지금 시작이 버스네요. 네. 버스 6번이나 네. 917번 타고 이동하시면 10분이면 이동하실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역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금정역은 4호선, 1호선 환승역이죠? 네. 역시 버스로. 버스로. 네. 18분 정도. 네. 1-2번이나 또 6번, 917번 네. 그 외 다수 노선이 다니고 네. 있습니다. 금정역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 예정되어 있기로는 2026년에 네. GTX-C 노선이 개통이 되면 금정역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가까이에 네. GTX-C 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 갖고 있고요. 도로망을 살펴보시면 경수대로 그리고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과천 봉담강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의 사당권역 또 강남까지 편리하게 네.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버스로 조용히 버스로 네 그래도 뭐 6번 917번 1-2번 6번 뭐 되게 많네요. 버스 노선이 네. 제가 뭐 대표 노선만 이렇게 써드린 건데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버스가 또 있습니다. 네. 기타 등등도 기타 등등 네. 네. 뭐 요즘에 버스 에어컨 잘 나오니까 저희는 원래 그 서울 시내에서 다닐 때도 네. 전철보다 버스를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버스가 더 좋아요. 밖에도 경치도 볼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이게 나름의 버스가 나름의 그 운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진도 또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가끔 뭐 인스타 보면 사진 한 번씩 올리잖아요. 저희 인스타 계정에 네. 버스 타고 가면서 찍었던 좋은 네. 영상들 공사 그렇죠. 현장들이나 아니면 네. 그 도시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버스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여기가 지금 버스 이동 저희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 지하철 도보권 현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최근 그 한 3주차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던 네. 분야올림픽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단지들이 전부 다 지하철에서 이제 도보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곳들이 네. 많았습니다. 버스 노선 많이 외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할 수만 있다면 네. 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전철 하나 놔드리고 싶거든요. 네. 아버님 댁에 그 보일러 놔드리듯이 네. 아 진짜 어떡해 어떡해. 근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주요 단지들이 뭐 역에서는 도보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단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약간 이제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는 것이 네. 둔촌주공의 경우에는 네. 다른 단지입니다만 5호선, 9호선이 그 차후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역세권 단지일 텐데 그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서울경제 집중랭 채널에서 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 채널에서도 또 후속으로 계속해서 네.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네. 주요 단지를 계속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두 채널을 같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 보일러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원래 여름에 보일러 사면 왠지 좀 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예전에 뭐. 사막 가서 보일러 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알래스카 가서 냉장고 깔고 그렇죠. 예전에 대단한 상인들이에요 진짜. 그 정도가 가능해야 네.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사회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SK는 비역세권 가서 아파트 팔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네요. 근데 보일러 유명 보일러 뭐 있죠? 이 경동 나비엔 경동 나비엔 네. 그다음에 귀뚜라미. 귀뚜라미. 예. 대성 셀틱도 있잖아요. 대성 셀틱. 아 대성도 있어. 대성도 저기 아파트 대성 스카이렉스인가 그런 것들 짓기도 하고 하더라고. 예. 귀뚜라미. 귀뚜라미
그 좋아하시죠? 귀뚜라미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왜? 아니, 갑자기 그냥 리액션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유도 없이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든 브랜드를 저는 다 좋아합니다. 네. 하나만 걸려라. 네. 귀뚜라미 시골에 가서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사실 이 도심 속에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듣기가 싫었는데 도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소리도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반딧불이도 많이 봤었고. 그렇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반딧불 밑에서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자랐던 그런 세대였죠. 사슴벌레 잡아가지고 뭐 흑설탕 주면은 산다고 해서 먹였더니 며칠 있다 죽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사슴벌레가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서로 반토막 내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수 품대기도 있고 막 네. 싸움 배틀도 붙이고 막 그랬죠. 그렇죠. 지우개 따먹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네. 예, 있었는데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왕 얘기 나온 거 뭐 화면 보고 그 귀뚜라미 성대모사 한번. 귀뚤귀뚤. 뭐 하는 거예요? 말려야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귀뚤귀뚤. 뀨. 나왔습니다. 뀨. 이거는 진짜 웃긴다. 귀뚤귀뚤. 네. 좀 재밌네요. 구독.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성대모사 한 번씩 하는 것도. 그리고 집출랭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1분짜리 쇼츠 영상이 있는데 그 나레이션들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네. 들어가서 보죠. 그 나레이션 성우가 여기 앞에 계십니다. 이 정도의 성대모사도 잘하고요. 내가 강남에 살 관상인가? 조만간 김래원 성대모사도 하실 예정이시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다양한 그 배우들의 성대모사를 이면식 지도 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총망라해서 네. 재밌게 그 집출랭의 쇼츠에서 직구르망이죠. 직구르망. 네, 직구르망 코너 이름은 다양한 현장들 소개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저희 채널에서도 성대모사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 한 번씩 부탁을 한번 귀뚤귀뚤 충격적이네요. 네. 교통 입지 외에 또 학교 편의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학교를 보시면 평촌 신도시 생활권이랑 가깝기 때문에 이 평촌이 원래 네. 이 경기 남부권의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 평촌의 학원가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가까이에 호계초등학교, 뭐 호계중학교 네. 이건 진짜 뭐 도보로 가깝게 걸어서 갈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편의시설을 보더라도 네. 롯데백화점, 안양점이라든지 뉴코아울렛 또 홈플러스 대형 각종 대형마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병원 시설도 중요하겠죠. 네. 한림대 성심병원, 종합병원도 대학병원도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세종에는 백화점하고 병원에는 좀 부족했었는데 세종시에는 백화점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도 실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평촌 신도시 생활권하고 뭐 별 그렇죠. 뭐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단지명에 평촌이라는 이름을 같이 뭐 집어넣어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원도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호계공원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게 된 거예요. 오히려 호계공원. 네. 혼잡하지 않고 좀 쾌적함을 그렇죠. 느낄 수 있겠네요. 쾌적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호계공원까지는 이건 진짜 뭐 걸어서 3분이면 충분히 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면적이 36만 6천 제곱미터가 조금 네. 넘는 수준이고 소나무를 비롯해서 조경 수목이 45종에 달한다라고 네. 합니다. 잔디 면적만 7만 3천 제곱미터. 네. 총 6개의 산책로, 테니스장 6면, 네. 배드민턴장 12면, 네. 실내 게이트볼장 3면, 매봉광장 5,456제곱미터, 농구장 555제곱미터, 주차장 170대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걸 이렇게 객관적인 이 개요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평촌 트리지아 청약 일정에 맞춰서 몸소 호계공원에 가서 네. 운동을 하는 모습 네. 여러분들이 호계공원에 오시면 저를 아마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약을 하나 내걸고 네.
가서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뿌잉뿌잉.